1073일 만에 세월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국민이 너무나도 오래 기다렸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9명의 미수습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는 일입니다.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어 육상으로 거치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인양작업이 마무리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밤샘으로 인양작업을 진행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수습자 가족과 유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희망과 또 온 국민들의 응원을 담아서 인양작업을 무사히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정치권과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 국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는 26일은 천안함 피격 7주기입니다. 북한의 무참한 공격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해군 장병 46명과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주미, 민간 어선 금양호선원 7명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년간 북한의 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개발에 집중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천안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안보는 어느 한 정당의 노력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소모적인 논란을 주도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천안함 7주기를 맞아 굳건한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3년 만에 드러나는 세월의 모습을 보면서 이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양 장면을 뜬 눈으로 보시면서 지켜봤을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과 또 미수습 실종자 가족들이 고통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정부와 인양 관계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 세월호를 안전하게 이송하고 선체 내부에 대한 수색이 끝까지 잘 이루어져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만큼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국론 분열 갈등이 모두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간에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방과 수준 낮은 말싸움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현장 투표 결과로 보이는 자료가 대량 유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 당의 대선 후보 경선 투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예고된 참사도 막지 못한 준비 안 된 세력이라고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줄 세우기 경선,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경선 인지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그 한심한 수준의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학생 조직 동원 의혹에 이어 현장 투표 결과 유출 의혹 등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문과 파행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행위라도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과거 통진당의 후보 경선이 불법으로 드러나 관련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듯이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고 남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불법 세력의 전처를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벌이는 수준 낮은 네거티브 공방은 결국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도 전체를 떨어뜨리고 있고 또 국민들이 정당이 알아야 할 후보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질리고 정떨어지게 한다면서 그런 태도로는 집권 세력이 될 수 없고 정권 교체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 네거티브를 일삼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자기 당의 경선 후보조차 제기하는 아들의 공기업 반칙 특혜 의혹, 특혜 채용 의혹, 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바다 이야기 수사 내용 은폐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측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오만하고 안하무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국민선거인단이 200만 명이 넘었다며 손가락으로 정권교체를 운운하더니 결국엔 후보자 간의 손가락질만 난무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판이 이처럼 진흙탕 속에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결국 정권 담당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저께 MBC 토론회에서 직접 말한 노골적인 반언론 감정과 언론에 대한 적개심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민간 언론까지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해온 문 전 대표가 이런 식의 사고로 어떻게 다양한 견해와 공론이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 문 전 대표의 저급하고 위험한 언론관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두 정부 시절만큼 언론이 무한대의 자유를 누린 적이 과연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문 전 대표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노무현 정권 시절 기자실의 대못을 받고 언론을 편가르며 노골적인 친노 어용 방송을 만들었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주도해 방송 장악 청문회 날치기 사태를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홍영표 위원장의 날치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공영방송 장악 발언까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 집권했을 경우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계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백일화해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 핵심으로 활동했던 노무현 정권 때는 정권적 차원에서 언론 탄압이 벌어졌던 언론의 암흑기였습니다. 2007년 당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으로 노무현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탄압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도 공공연히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민간 언론사 사회 시장 점유율이나 소유 구조 등을 언급하며 민간 언론도 탄압하려 했던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 공영방송 경영진에는 자신들과 이념이 같은 편향적 인사가 낙하산처럼 임명되어 방송 전체를 편향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방송 장악 시도가 또다시 현실화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핵을 실현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1000기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2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한반도를 공격한다면 발사 후 도착하는 시간이 4 내지 5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이 4 내지 5분에 달려 있습니다. 만반의 방어를 대비하지면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자위방어 조치인 사드는 조기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어제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방공미사일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동북부 해류정성에 반경 탐지거리 5,500 레이더를 설치를 이미 했고 최근에는 탐지 반경 3,000km 레이더를 템보가 추가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레이더의 방어 미사일, 레이더와 방어 미사일을 2중, 3중으로 설치하면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하는 최첨단 최대 탐지거리 800km에 불과한 사드 방어 체계에 대해 이렇게 거칠게 반발하는 것은 중국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치졸한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중국 지적합니다. 중국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굴욕 외교가 부추긴 면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철회와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하면서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는 이미 1954년 국회 동의를 얻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이해서 국가 안보에는 여야 정치 이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안보에 철저히 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어제 어려운 나라 경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마침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민행복 채권을 회수가 어려운 11조 원을 비롯해서 불시채권 22조 원의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허국이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22조 6천억에 달하는 빚을 탕감해주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발상은 지나친 단편적이고 파퓰리즘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채무 탕감을 통해서 한 개 가구의 부채를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마련이고 빚을 갚지 않고 다가올 선거를 기다리면서 또다시 빚을 탕감해 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사태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빚값 탕감으로 소멸하는 가계부채 22조 원은 가계부채의 1.7%에 불과합니다.
특히 비탄감에 필요한 돈은 결국 국민 혈세가 될 수밖에 없고 꼬박꼬박 세금 잘 내가며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탄감은 가계부채를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4차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튼튼한 강소기업을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라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